반갑습니다. 열펑킴 머만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고객님요, 이렇게 커트하고 나니까 그냥 생머리처럼 이렇게 밋밋해요. 그래서 아이롱의 펌을 가지고 한번 아이롱의 매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렇다면 1차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모발 진단이겠죠. 그래서 아쿠아프로틴 A를 가지고 저는 10분 방치하고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보니까 계속 주기적으로 흰머리지만 주기적으로 염색을 하고 온 모발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피카에 모발이 굵어서 그래요. 피카의 C1 pH 9.5짜리 간곱슬 펌제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를 넣어서 젖은 모발 상태에서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자 손상이 있지만 저는 C1 pH 9.5짜리로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를 넣어서 전처리 없이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도포하고 있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한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후에 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어요. 열처리 10분 한 다음에 자, 지금부터 피카에 미친 연화라 그래서요. C1인데 pH 9.5짜리예요. 여기에 파워하고 오일하고 제가 이렇게 도포했어요. 그 다음에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살포시 걷어내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재도포. 자,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반짝반짝반짝 윤기 많이 나죠? 나면서 모발이 통통해지면서 느낌이 있어요. 네, 이게 미친 연화거든요. 자, 모발은 흰머리지만 계속 주기적으로 염색을 해왔던 모발이에요. 거기에 pH 9.5짜리로 하고 다시 한번 pH 9.5짜리 간곱슬 펌제로 했다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5분 방치한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피어크린이라 그래서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크리닉까지 전부 다 하고 나왔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우리 짧은 머리는 연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어렵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보기에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피카에 이렇게 냉동 상태하시면 짧은 머리는 연화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쓰면 연화가 된 거거든요. 자, 수분 조절하고 엔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우리 짧은 머리도 볼륨감이 있어야 굉장히 예뻐요. 그러니까 드라이펌을 하더라도. 그래서 뿌리를 한번 살려볼게요. 짧은 것도, 저희 짧은 숏머리도 뿌리를 더블로 살리시면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지금 13mm로 제가 뿌리를 살리겠습니다. 네. 자, 네. 이렇게 하셔도 굉장히 예쁘지만 17mm 그대로 와인딩, 그 판넬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잡으신 다음에, 네. 자, 이렇게 해서 빼기 하시면, 뿌리도 굉장히 많이 살죠?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피카에 볼륨 펌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뿌리를 살려놓은 상태에서요. 제가 지금 17mm로 자, 골든 포인트는 약간의 웨이브가 있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자, 그치, 다 들어갔어요 벌써. 자,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19mm로 제가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큰 웨이브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래도 드라이한 듯한 모습에 요즘은 그런 컬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계속 자 이렇게 벌써 끝났어요. 자, 그다음 너무 쉽죠? 자 보시면 수분 건조하시고요. 자, 그대로 그냥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한 바퀴 반 바퀴 정도 같아요. 벌써 이렇게 딱 돌리면 끝이 벌써 이렇게 되거든요. 자, 또 여기도 다 됐어요. 자, 그 다음 또 할게요. 너무 쉬워 보이지 않나요? 네. 이렇게 하시면 볼륨 펌 굉장히 쉽고 빠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여기도 벌써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백파트입니다. 백파트. 자, 우리 볼륨 폼에 있어서 굉장히 아이롱으로 하시면 굉장히 쉬워요. 제가 자 골든 포인트에 자 17mm예요. 17mm로 한번 또 여기에 우리가 뿌리를 더블로 살려놨죠.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이 상태에서 네 벌써 연화가 자 이렇게 해서 와인딩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다시 한번 19mm로 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쉽죠? 쉬워 보이지 않나요? 네 자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쉬워요. 예. 볼륨펌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자 또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백파트의 세 번째 판넬이겠죠? 네 17, 19, 또 19예요. 네 자 천천히 네 우리는 피크가 이렇게 봉이 길기 때문에 와인딩 하는 게 15분에서 20분 안에 와인딩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봉이 길다 보니까 쉽게 쉽게 빨리빨리 와인딩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벌써 백파트는 제가 다 됐어요. 네 자 천천히 네 자 자 이렇게 해서 백파트는 하고요. 네이프 부분은 제가 볼륨 매치기로 할 거예요. 우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측 17mm로 네 가볍게 하겠습니다. 네. 자 에롱의 펌의 매력은요 드라이 한 듯한 안 한 듯한 그런 느낌의 럭셔리예요. 일반 펌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계속해서 한번 또 연습하셔서 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측에 지금 19mm예요. 17mm하고 19mm로 제가 와인딩 들어가고 있어요. 네, 벌써 네, 이렇게 해서 우측은 또 거의 다 끝났어요. 벌써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볼륨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볼륨 매치기로 할 거예요. 자,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좌측이에요. 좌측에 보시면 17mm 제가 17mm로 와인딩 들어갈게요. 자 수분 건조 하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숏머리에서 이렇게 뽀글뽀글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요즘은 뽀글뽀글인 것보다 약간의 이렇게 볼륨만 있는 게 굉장히 럭셔리하고 조금 더 이렇게 품위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꼬불거리는 것보다 가능하면 우리가 뿌리만 확실히 살려주고 볼륨만 있는 것이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피카의 롱, 아이롱을 가지고 볼륨 펌만 이렇게 좀 많이 권장해요. 고객님들한테. 그래서 그렇게 한번 또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좌측에도 제가 17mm 와인딩하고 다시 한번 19mm.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벌써 끝났어요. 나머지 부분들은요 제가 볼륨 매치기로 디자인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중화 후에 그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요. 다시 또 저희 피카의 리페어 크린이라고 해서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크린까지 다 하고 나왔어요. 어때요? 그냥 젖어있는 상태에서도 예쁘죠?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예쁘죠? 네, 이게 아이롱의 매력인 것 같아요. 예, 짧은 머리일수록 또 예, 드라이한 느낌의 이런 볼륨감 줄 때는 주고 또 다운시켜야 될 부분 죽이고 네, 이렇게 하는 게 우리 피카의 아이롱의 매력입니다. 네, 또 완전 건조하고요. 또 예쁜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